전 서울에서 우리 백은정 기자입니다. 예. 왼쪽에 저기 계신 분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 중에 시국회의가 좀 더 과감히 윤석열 정부에 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맞습니까? 윤석열 정부를, 윤석열 씨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시죠. 예. 아니, 우선, 지금, 이 사람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더 솔직한 요약으로,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, 그리고 전 정권들이 쭉 이어오면서 애를 썼던 남북의 평화 문제라든지 평화 정책의 문제 같은 걸 전부 무시하고 전쟁을 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, 어떤 식으로는 전쟁을 도발하는 식으로까지 쭉 언사를 해오고 또 그렇게 해오거든요. 또 그와 함께 실제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먼저인지 미사일이 먼저인지 자가 어떤 좋습니다만 여튼 양 이래가지고 미사일이고 전략 자산이고 마구 끌어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저쪽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래 극도로 전쟁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 아니라 밖으로도 솔직한 얘기로 대만 문제는요 우리 그 미국에 대해서 아첨 떨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그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솔직한 얘기로 이겼던 저거였던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도요 좀 더 신중하게 만약 저 미국이 욕을 한다면은 아 그건 우리 그 국회에 한번 물어봐야 된다든지 국민에 물어봐야 된다든지 뭐든 이건 먼저 이러 먼저 자기가 솔선해서 하고 또 나토에 가서도 그러고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저 미국의 일국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세계를 그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사람 보는 눈에 다르겠습니다. 어찌 됐든 지금 현재의 세상을 돌아가는 건 대개 다극입니다. 다극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슬러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세계를 잘못 보는 눈도 있고 또 하나는 커다란 의미의 우리 국익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어떤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의 사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지들이 잡아야 돼. 일본한테 우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.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.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. 용주를 들고 와야 돼. 명백한 국정농단이죠.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.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.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. 할 말씀이 있어요.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.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?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 빠르게 가!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.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,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.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.